자, 지금 더 라스트 오브 어스 2 한정판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나 일단 배고파. 밀키스, 요즘 제가 밀키스에 빠져가지고. 지금 쿠팡에서 또한 번 라스트 오브 어스 한정판 지금 가격 때렸죠? 카드 할인가까지 해서 지금 5,500원까지 내려왔는데, 야, 이거 미친 겁니다. 미친 거고. 아, 잠깐, 짜장면 좀 꺼내고. 아, 불었어요, 불었어. 지금 라스트 오브 어스 2가 문제가 아닙니다. 짜장면이 지금 불었어요, 여러분. 아, 그냥 그런데. 어떤 예전에 한정판 그 올린 거 있잖아요. 덤핑. 39,800원. 야, 이 이상 이제 내려갈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 어제 지금 5,500원까지 내려간 겁니다. 5,500원. 이게 근데, 와, 말이 되는 수치입니까? 댓글들이 보세요, 막. 존버는 승리한다. 4달러에 사셨나 봐요, 막. 예상이 빗나갔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 에디션까지 덤핑됐습니다. 6만 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룰에 가보니까 있긴 있어요. 지금 쿠팡에서 저번에 39,800원에 팔았잖아요. 어제 11,020원에 판 거예요. 여기다가 카드까지 할인하면 5,500원까지도 가능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제 이거 보고서 한우리가 또 뭔가 자극을 받았는가. 어제 또 엘리 에디션. 최고급품이죠. 가방까지 있는 버전. 이거를 또 59,800원에 푼 거야. 아, 지금 품절됐네. 아, 잘 됐어. 잘 됐어. 이베이 지금 보세요. 이거 새 거잖아요. 엘리 에디션 한정판. 275달러요. 그 지금 현재 경매 중이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렇게 똥값으로 후리지 않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라스트 오브 어스 2 파트 2 컬렉터즈 에디션. 게임 없이 피규어만 지금 팔고 있는데 보자고요. 6개 팔렸잖아. 기록을 한번 보자고. 그러면은 2021년 4월 30일. 그래. 2021년 5월 9일에도 피규어만 해갖고 110달러니까 약한 12만원, 13만원 팔렸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외국에서는 지금 팔려나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만, 야, 이거 한정판 새 거가 지금 11,000원에 나온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좀 시야를 우리나라만 극한돼서 보지 마시고 전 세계적으로 봐야 돼. 쿠팡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몇 개만 판 거야, 지금. 이거를 계속 막 무한으로 판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11,000원이라는 가격대, 그리고 카드까지 해갖고 5,500원 나온 가격대는 사실상 평균가로 보긴 힘들어요. 얘네가 뭐 실수를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잠깐 이벤트를 한 건지, 물론 평소 가격도 미친 가격이지만 어제 이 가격은, 아, 진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이제 일본 야후 옥션의 결과값만 드러나는 옥펜이란 페이지거든요. 일본도 좀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해. 한우리나 뭐 쿠팡에서 이렇게 막 후리고 있는 게 일본 영향을 받은 것 같기도 해요. 일본도 지금 많이 싸지기 시작했고 가격도 거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3만 원, 4만 원, 5만 원 이런 식인데, 자, 어제 갑자기 엄청나게 오시는 거야. 5,500원 덤핑이 됐습니다. 최저가 쿠팡에서 컬렉터즈 에디션 11,000원대에 풀렸습니다. 더 내려갈까 상상도 못하게 내려갔습니다. 그 끈덩어리 아까 6,022원에 구매했습니다. 쿠팡에서 5,000원 몰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리는데 39,800원에 사신 분들도 싸게 사신 거야. 괜찮아. 한번 믿어봐. 제가 지금 리터널이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잘 만든 게임이야. 그래서 저는 소니를 믿습니다. 제가 비록 액바이긴 하지만 소니 독점작들의 퀄리티를 믿기 때문에, 사람도 살다 보면 한번 실수할 수 있는데 설마 소니가 바보가 아닌 바에야 또2 같은 그 사상이 담겨져 있는 게임을 또 내놓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소니는 그냥 끝장나는 거야. 소니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어떻게 해서든 저는 소니가 라스트 오브 어스 3에서 명예를 회복할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싼 거예요. 사세요. 자, 오늘 영상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